그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심어 놓으셨죠? 이 서리태. 이게 제일 쉽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그 공농사가요? 이게 다른 건 전부 다 이제 내가 수질이 없으니까. 아, 그 아니 혹시 몇 년 되셨는데요? 한 7년. 한 7년 정도 되셨는데. 네. 아, 콩농사가 제일 쉽더라. 네. 아. 농사라는 게 뭐 빨리 빠른 네. 시간 내에 습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아니 그리고 저 내려오다 보니까 언뜻 보니까 연못이 큰 연못이 있는 것 같은데요. 한 20군데를 내가 돌아다녔어요. 아. 나의 마음을 이제 딱 네. 예?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이제 고르려고. 예. 이상실게 이제 여기가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. 앞에 방직이 있고 아룩하고 예. 예. 한마디 옛날에 예예. 명당 자리다. 그렇죠. 아 근데 저 여기 이렇게 보니까 예. 딱 봐도 저 위에 있는 컨테이너가 지금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. 이게 예. 내가 벌레 벌 수가 예. 없어요. 외국인이 처음에 이거 와갖고. 예. 막 술을 엄청 먹었어요. 내가 아침 있나면 막 소주 두 병에다가 그런 그 사연이 쌓여져 있어갖고 네. 엉켜져 있어갖고 절대 못 버리고 있더라고. 아 청산을 하는 게 아니라 네. 저걸 보고 나의 그때 시절을 떠올리면서 다시는 하지 말자. 다시는 안 먹겠다. 아 네. 그런 컨테이너예요, 저게? 네. 아 어떤 사연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. 그 얘기는 천천히 한번 들어보죠. 그 요 밑에 집은 예. 그 왼쪽은 황토 벽돌, 오른쪽은 약간 그냥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어느 게 먼저입니까? 황토가 먼저인데 예, 예. 저게 이제 원래는 네. 토산지 그 걸어놓고 여기가 떼는 벽이 있어요. 아 밑에 구들이 있다고요? 네, 구들이. 예, 예. 이게 애초에 설계를 잘 못해갖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. 이 아궁이를 팠잖아요. 네. 거기서 막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, 이제. 그래갖고 불을 네. 못 대는 게 겨울에. 아, 그거를 계산을 못 하셨고. 예, 계산을 못 한 거예요. 미워버렸어요. 미워버리고, 네. 그 요거는 이제 그 이후에 여기를. 그 이후에 요걸 달아냈고. 달아낸 거예요. 이 아궁이를 메우는 바람에 주방시설을 따로 만드느라 집을 이어붙이게 됐다는데요. 변수도 많고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또 산골살이죠.